엑소가 사실 이제 뭐 엑소가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데 SM에서는 점점 찬밥이 돼가고 있다. 뭐야 이거? 뭐 국물이 있죠. 약간 좀 서운한 걸 느낀 거. 회사에. 회사에. 뭐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한창 딱 으르렁 하고 잘 됐을 때는. 뭔가 뮤직비디오도 해외에서 하고 프로모션도 뭔가 약간 좀 돈을 많이 쓰는 느낌이 났는데 요즘은 아무튼 좀 간략해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죠. 미니멀리즘이야. 동의 못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니멀리즘이야. 아, 얼마 전에 사실 그 해외 콘서트를 좋아. 원래 인도네시아 콘서트를 갔는데 뭐 안 그럴 때도 있지만 호텔 갔는데 원래 리더면 그 스위트룸을 주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그냥 방이 하나짜리인데 트윈룸을 주더라고. 아니 그 전에는 스위트룸을 줬어요? 혼자만. 거의 혼자만? 네. 진짜? 네. 아 리더는 원래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? 보통 그 호텔을 가면은 그 뭐 팬분들이나 우리 멤버들 안전도 있어서 그 층을 전체를 다 같이 쓰기때문에 그 층이 이제 있으니까 뭐 그냥 모이는 방 수원이 쓰는데 요즘 가보면은 되게 좁은 방에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. 되게 뭔가 많이 이런 여기 SM에서 수원 테만 주는 메시지 아닐까? 뭐 농담이고, 아니 막 그럴 수 있어요.